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맘입니다. 아이고, 또 먹이셨네. 제가 좋아하는 요 막근, 요거하고,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꽂이. 이게 많아가지고, 더큰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집에 있는 걸로. 예전에 여기다가 마시멜로우도 꽂아가지고 구워 먹고 했었는데, 이 산적꽂이 같은 거, 긴거 있죠? 그거예요. 이걸로 우선 일단은 똑같은 길이로 제일 긴큰 거는 이 정도. 길이는 본인이 원하는 길이대로 하시면 돼요. 꼭 길이가 꼭 어느 특정 길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대충 잘라져요. 이따가 다시 트리밍을 할 거라서. 대충 맞춰서. 이런 거막다 센치 재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의외로 성격이 급한 건지, 이런 거할 때는 좀 대충 하는 편인 것 같긴 해. 뭐 비싼 재료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또 이런 거야, 뭐 계속 만들어서 몇 년을 쓰는 게 아니라, 또 한철 할 쓰고 버리고, 또 다음 계절이 돌아오면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데코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뭐 정교하게 안 해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미 하나를 다 만들어 놨어요. 두세 개 같이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꼼지락꼼지락 만들어서 꾸미는 거를 좋아해서. 사실은 다 이제 버리지 않고 폐품 같은 거다 모아놓으면 다 꾸밀 건데, 꾸밀 그 재료가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집이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버려가면서 버릴 것도 버리고,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다 모았다가는 뭐, 그러니까 또 버릴 땐 버리고 쓸만한 거는 좀 남겨놨다가 사용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게요. 꽂이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예, 물고기 모양, 이쪽도 이쪽 원 모양,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끝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밑에 요 동그라미가 밑에 오게, 그리고 여기를, 예, 물고기 머리를 밑에다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면요, 요쪽 손이 남잖아요. 요쪽 손으로 요걸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 두개 꼬리를 여기 이쪽 머리로 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자, 요거를 무한 반복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밑에, 그다음에 얘를 고리를 밑에 걸어서 요 나머지 손으로 끝에를 잡아당겨요. 그리고 요 안으로 얘를 넣어줘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밑으로 넣고 얘를 걸고 얘를 걸고 걸으면 여기 나와 두 개 나왔죠? 이렇게 걸었죠? 그러면 이걸 잡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안으로 이 두 개를 넣고 밑으로 고리 만들어서 고기 모양 머리 쪽에 걸고 붙잡고 있고 위로 넣고 이따가 완전히 이제 그 끝에부터 차곡차곡 글루로 다 붙일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매듭을 하는 데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밑으로 요 사이로 요걸 넣어주고요. 걸어주고요. 걸어주고 붙잡고 있고 요 구멍으로 두 개를 넣고 여기 끝에부터 차곡차곡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글루를 조금 묻혀주고요. 자,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위로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주신 거예요. 여기 안 보인 데다가 해주면, 설치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또 이제 무한반복 잘라볼게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도 대를 감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과정. 요거는 이제 강아지 빗이거든요. 제가 아까 해가지고 요걸로 자, 무한반복. 많이 빗을수록 예뻐요. 꼬였던 게 이제 풀리기 때문에